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현 기자. 가수 아이유가 골든디스크 디지털 음원 부문 영예 대상 주인공이 됐다.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디지털 음원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승기, 이성경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아이유는 이날 디지털 음원 부문 대상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아이유는 데뷔 10주년을 맞은 2018년 첫 포문을 연 음악 시상식인 골든디스크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맞았다. 아이유는 반편지가 작년 3월에 나왔는데 4계절 동안 꾸준히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데모 받고 가사 쓰고 작업할 때부터 이 곡이 나에게 온 행운인 것 같아서 기뻤는데 끝까지 행운이 된 반편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이유는 작곡을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린다. 대상 작곡가 되셨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아이유 팀 감사하고 진심으로 연주해주신 연주자분들,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유엔아 감사하다. 1년치 고백 다 하는 것 같다. 축하해주신 모든 아티스트분들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세상을 떠난 동료이자 친구 고샤인이 종현에 대한 언급도 했다. 아이유는 사실 아직 좀 많이 슬프다. 제가 사람으로서도 친구로서도 뮤지션으로서도 소중했던 한 분을 먼저 먼 곳에 보내드리고 왜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나도 전혀 모르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많이 슬프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아이유는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슬프실 거라 생각한다. 다들 계획 세우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슬픈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보내줘야 하는 게 너무 슬프다.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울고 배고프면 힘없고 아프면 능률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내색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티스트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인 만큼 사람으로서 스스로 먼저 돌보고 다독이고 내색하지 않으려 하다가 더 병들고 아파지는 일이 진심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동안은 마음껏 축하하고 즐기시다가 모두 잘 주무시면 좋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C.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